방법왕입니다. 방법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법왕. 이야, 정말 이렇게까지 짚을 수 있을까? 자랑해 주시고요. 이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. 그쪽에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훨씬 깊은 레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옥스윙 아카데미에서요. 자,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젖은 페어웨이에서 잘 치는 방법. 자, 우리가 요즘에 장마철입니다. 그리고 꼭 장마철이 아니어도 비가 올 때가 있어요. 그러면 페어웨이가 젖어 있으면, 야, 여기에서 우리가 뭐 엄청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. 어마어마한 포크레인 샷도 하죠. 막 푹 팠더니 막 쭉 들어가가지고 뽁 날아가가지고 공은 앞에 때르르. 나는 채는 잔뜩 진흙 묻어가지고 이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, 그냥 그거 안 하려고 훅 쳤다가 클럽이 슝슝슝슝 뻑 날아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. 아니 뭐 클럽 날아가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뒷땅 치는 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평소에 이 연습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가령 지금 이제 여기 판판한 이거는 이제 젖지 않은 거, 이제 이걸 젖은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, 이 러프를. 그런데 우리 꾼들은요, 양잔디가 무슨 뭐 우리 조선 잔디라고 한국형 잔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뭐 그런 잔디건 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. 왜 관심이 없어? 평소에 이 지면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공만 딱딱 떠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예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공을 떠낼 수 있는, 그냥 공만 딱딱 쳐낼 수 있는,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도 그냥 딱 공만 쳐낼 수 있는 이러한 연습, 이러한 게 아예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아이고, 방법왕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? 초보왕도 얘기해요. 또 옥스윙 아카데미에서도 얘기해요. 전부 긁어치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긁어치기라는 건 뭐냐면 진짜 긁으란 얘기가 아니라 바닥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하고 거기 쓱 지나갈 수 있는, 그러니까 바닥을 많이 건들면 저항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. 빡 하면 그러면 힘이 굉장히 세겠죠. 힘 손실도 있고 하면 거리에 대한 손실도 있겠죠. 그렇다고 그럼 바닥을 안 건들면 되지 했더니 공이 딱 붙어 있으니까 바닥을 안 건들면 공을 옆구리를 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을 히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바닥을 너무 찍으려고 하지 말고 바닥과 싹싹 스치는 소통을 해서 힘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잘 치는 골프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골프채가 주는 정보, 작대기가 주는 정보, 지면의 깊이는 어느 정도다 라는 그런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공을 걷어낼 수 있는 게 아예 세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어웨이가 젖으면, 요즘 비 많이 오면은 그 뭐 비 올 때 치는 경우도 있지만 비 온 다음 날도 축축하거든요. 그리고 뭐 물 많이 준다면서 축축해요. 그런데서 막 푹 박힌단 말이에요. 그러면 철퍽철퍽 하면서 얼마나 공도 날아가지도 않고 힘든 경험을 한 적이 많습니까? 그렇죠?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에는 이걸 써야 됩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의 골프는 긁어칠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어프로치 뭐 제가 56도를 쓰지만 보통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역시 나는 이거 비 오는 날 죽어요. 비 오는 날 어프로치 할 때 꽝 박으면 그냥 채가 뻑 박혀가지고 이렇게 서버리는 수도 있어. 최근에도 뭐 인스타그램 보니까 어떤 꼬맹이가 이렇게 딱 쳤는데 골프채가 이렇게 서는 거 누가 올렸던데. 그런 것처럼 항상 공은 있지만 아, 이 지금 골프채가 나한테 이 정도의 깊이를 알려줬어. 나는 이걸 갖다가 스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. 스쳐서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. 이걸 갖다가 해서 막 빡 찍어가지고 이런 게 골프가 아니라 최대한 섬세하게 얘를 갖다가 공만 딱딱 떠낼 수 있는, 공만 딱딱 떠낼 수 있는, 그렇다고 깊으면 젖은 페어웨이에 박혀버려요. 만약에 얕으면 탑볼 나요. 옆구리 탁 쳐가지고 날아가 버려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? 완전 뒷땅. 그쵸?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도 항상 바닥을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, 아, 이 정도 높이구나. 그래서 공을 탁탁 떠낼 수 있는 이러한 연습을 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골프를 절대로 잘 칠 수가 없어요. 오늘은 뭐 젖은 페어웨이에서 잘 치는 방법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모든 샷이 지면에 의존하지 않고 또 공을 살짝 들어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공만 싹싹 슥슥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. 드라이버는 떠 있지만 떠서 그 높이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면과 최저점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꼭 기르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
여러분들 골프 잘 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럼 골프 못하냐? 세게 치려고. 세게 치는 건 골프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지면을 칠 수 있는 상태에서 세게 치는 거는 여러분 거예요. 그런데 세게 치면 손목 풀어지죠. 뒷땅 나죠. 탑볼 나죠. 땡겨지죠. 밀리죠. 모든 미스가 다 나요. 왜 무슨 이럴 때는 왜 그런 건가요? 저도 몰라요. 여러분들 세게 쳐서 그래요.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. 왜 세게 치면 갖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니까. 아셨죠? 항상 긁어치기로 해서 잔디가 있으면 잔디를 싹싹 걷어내는 연습. 그게 몸에 밸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하셔야 돼요. 골프 그만둔다. 그날까지. 아셨죠? 꼭 하셔야 됩니다. 방금 보였습니다.